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. 현대 엘리베이 살펴보겠습니다. 유튜브에서 임준현님께서 남겨주셨고요. 매수가는 5만 7천 원, 그리고 비중은 10% 담으셨습니다.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.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. 지금 손실이 좀 크게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. 오늘 1% 상승을 했습니다. 3만 1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. 다만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높아요. 우리 최근에 이 최고점이 5만 7,800원이니까 딱그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구나. 매수하신 이후에 주가는 또 가파르게 내려옵니다. 하향 곡선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, 2만 원 찍고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요. 현대 엘리베이 지금 시점에서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요? 현대 엘리베이터는 일단 그 대북주죠. 대북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고, 그거 외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어요, 사실. 그러니까 북한하고 예전에 대북 테마주들 많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, 지금 요즘에는 보면은 이제 대북 테마들도 북한에서 막 미사일 쏘고 이래도 별로 안 움직이고, 특히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질 때 움직이는 테마예요. 지금 뭐 북한하고 관계가 우리나라가 뭐 좋을 일이 지금으로선 딱히 없는 것 같고요. 또뭐 실적으로 그럼 볼수 있느냐 그러면 실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은 뭐 PER이 높은 건 아니에요. 한뭐 21년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한 10배 수준이니까. 근데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95%나 깎였고요. 근데 이제 외형 성장이 안 되는 종목입니다. 그러니까 19년도에 1조 8천억, 20년도에도 1조 8천억, 그다음에 1조 9천억, 작년 같은 경우에 3분기까지 1조 5천억 했으니까 작년에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외형 성장이 안 되는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는 성장주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성장주들은 멀티플도 많이 줘요. 뭐 이제 뭐그 전기차들은 막 30배, 막 20배 이렇게 주잖아요. 근데 이제 외형 성장이 안 되는 기업을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거든요. 그런 종목들은 멀티플을 많이 안 줘요.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건설주들 보면은 막그 PER이 막 3배, 2배짜리 많거든요. 그러면 싸다고 들어가면 안 움직여요. 왜냐하면 다들 그 외형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테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,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를 이끌 만한 어떤 대북 테마가 붙을 수 있는가? 이번 정부에서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다음 정부 때,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그 김정은 만나고 했을 때처럼 그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까 알수 없잖아요. 그리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, 이 종목 들고. 지금 손실이 50%가 거의 반토막 나 있는데.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손실이 많이 나 있고, 모멘텀이 언제 붙을지 알수 없는 종목들은 저는 오히려 일단 털어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. 물론 이제 바닥은 좀 다지는 듯한 분위기가 있고, 뭐 밑으로 빠져봤자 이제 25,000원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고요. 또 올라가기에도 지금 뭐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. 올라갈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한참을 옆으로 이제 뭐한 1년, 2년 또 옆으로 횡보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들고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소화불량 걸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건강을 위해서도 이런 종목들은 계좌에서 일단 좀 없애는 게 중요하고, 일단 없애고 놓으면은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들이 보이거든요. 저는 이제 이 종목이 뭐 얼마나 오를까 내릴까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 정도까지 손실이 났으면, 여기서 뭐 10%, 20% 올라가봤자 사실 원금에서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원가까지 가려면은 90% 이상 좀 올라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빠질 때는 50% 빠졌지만은 올라갈 때는 100% 올라가야 돼요. 그런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은 들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종목 교체하시는 게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지금 시장이 변화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기회가 많은 장에서 이렇게 모멘텀 없는 종목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교체 매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 엘리베이 현재 구간에서 모멘텀이 부족합니다. 2만 5천 원 하단은 좀 지켜주겠지만 그 이상으로 끌어줄 상승의 힘도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요. 이걸 또 계속해서 기다리기보다는 지금은 보내주자 매도 타이밍 체크해 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